Unit 3, Hot Attack입니다. Medical Interpreting Setting은 Unit 1 and 2와 동일합니다. 유닛 3의 Objective는요, Heart Attack, 즉 심장마비죠. 심장마비에 관한 의료 통역을 위해서 통증 척도표 기술, Heart Attack Episode, 그리고 Heart Attack과 관련된 Medical Culture를 학습하겠습니다. Part 1입니다. 통증 척도표를 코리안에서 English로 기술하기 위한 Pain Scale을 학습하겠습니다. 우선 페인 스케일의 페인 스케일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페인 메저먼트 스케일이라고 이렇게 스마일리 페이스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no pain, 즉 no hurt, happy face입니다. 하지만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Worst pain possible, hurt worst잖아요. 0부터 10까지 나와 있는데, 원래 이 통증 척도표의 기원은요, 미국에서 around it's 1950 or 60 그쯤일 거예요. 그쯤에 그 burn unit이 있었어요. 그 화상 환자들을 담당하는 그 병동이 있었는데, 특히 여기서는 소아 그 burn unit patient을 담당하는 곳이었어요. 아이들이 화상을 입으면은 통증이 심하니까 어느 정도 통증이 아픈지에 대해서 기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당 간호사 선생님과 여기 담당하는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당시 유행했던 스마일리 페이스 스티커 있죠. 노란색에 눈 그려져 있고 해피 페이스 그 스티커를 붙이고 이제 아이들에게 아프니까 얼마만큼 아픈지 이렇게 그려보라는 식의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아프면은 입이 넘버 4처럼 이렇게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아프기 시작하면 입이 이렇게 슬퍼져요. 원래는 눈썹도 있었어요. 눈썹도 점점 밑으로 처지고 그렇게 그림을 했는데 이 그림을 단순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유니버셜 그 커뮤니케이션 랭귀지가 되는 그 유형이 되잖아요. 그림을 보면 영어를 굳이 알지 못하더라도 영어의 구사에 제약이 있거나 또는 코리안에 제약이 있거나 구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표시를 할수 있고 이 그림을 보고서는 아 내가 통증이 한6 정도 된다. 그럼 저 정도 되는 그 모습이다 하고 아이들이 기술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통증 척도표에 대한 그 기원이 그렇게 화상을 입은 아이들의 그 통증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행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러한 형태가 많이 나오죠? 룰러가 있어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no distress, none입니다. 통증 없어요. 그런 다음에 맨 10으로 가면 agonizing이에요. agonizing. 즉, none, annoying, uncomfortable, dreadful, horrible, agonizing. 그런 뜻입니다. 점점점 더 아픈 거예요. 통증은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환자가 문진을 했을 때, 환자의 문진을 했을 때 기술을 해야 되잖아요. 이 환자가 얼마만큼 아프다. 근데 환자가 이만큼 아파요. 하면 이만큼 아파요. 라고 하면 이만큼의 기준이 뭘까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통증 척도표를 사용해서 통증이 몇 점인지를 그 기록을 하거든요. 이게 많이 상당히 쓰여, 이게 사실은 그 JCI 인증 Joint Commission, JC International 그게 한국에도 들어왔는데 미국에는 JC가 있죠. 그래서 환자의 통증, 즉 환자의 safety, 환자의 케어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통증 또한 기술을 하기 위해서 통증 척도표를 사용해서 꼭 기술을 해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통증 척도표에 사용하는 그 어휘들을 좀 보겠는데요. 통증. 저희가 지금 distress, 즉 pain이죠. 무통 없어요. none, no distress였어요.
통증으로 인해서 짜증이 나는 정도다. 그러면 한 around 2, 2점 정도인데, annoying 이라는 거예요. 아, annoying요. 만지면 아파요. 텐더 있죠. 그 부분도 around 2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통증 척도표에서 한 4점 정도. 몸하고 마음이 불편할 정도의 그러한 통증입니다. Uncomfortable, nagging, aching입니다. 지독한 통증, around 6, dreadful, gnawing. 여러분, gnawing 배우셨죠? 위궤양 통증. 아프잖아요. 그런 다음에 8점으로 갑니다. 끔찍한 통증이죠? horrible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참을 수 없어요. 참을 수 없는 고통, 9점. unbearable distress라고 적혀 있죠? 극도의 고통입니다. 텐입니다. agonizing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통증 척도표를 사용해서 기술을 할 때에 사용되는 어휘를 여러분 꼭 익히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지독히 아픈이라는 그 통증 캐러고리를 한번 그 캐러고리 안에 들어있는 통증 표현 어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독히 아픈 거예요. severe pain이죠. 그 severe pain에는 intense pain, excruciating pain, raging pain, severe pain, agonizing pain이 있습니다. 굉장히 괴롭죠. excruciating. 이쪽에 있는 거예요. 10이죠? 그러면 지독히 아픈 통증 캐러거리 한번더 보겠습니다. 예리한 통증이에요. jabbing. 그 날카로운 통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incapacitating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쪼개질 듯이 아파요. spleen. 그리고 타는 듯이 아파요. searing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도 excruciating, 매우 severe한 통증입니다. 여러분, 통증이 너무 심할 때, 그 심한 통증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어휘가 많죠.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안 가니까 그 아픈 통증을 기술하기 위해서 발전된 게제 생각에는 그 다양한 그 어휘 표현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아픈데 이제 moderate 아픈 거예요. between severe 하고 그 mild pain, 경미한과 심한 통증의 중간 단계입니다. That's a moderate pain입니다. 복부를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죠. 그거는 gripping이라고 합니다. 짓끈거리예요. 짓끈거리는 통증입니다. pulsating입니다. 욱신거려요. throbbing pain입니다. 그럼 이 정도의 통증은 어디에 있냐면은 around distressing 이 정도에 있습니다. 달걀 6개를 가지고 통증 척도표에 대한 어휘를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 그림이 매우 귀여운 것 같아요. 자, excruciating pain, intense pain 지나서 이제 distressing pain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moderate pain이에요. 그러면 이제 경미한 통증이에요. mild pain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slight pain, uncomfortable pain, subtle pain, mild pain, manageable, nagging pain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요 정도예요. discomfort and mild pain 요 정도 중간 단계입니다. 여기서 가장 해피한 달걀은 no pain이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통증 척도표를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달걀도 나왔고 그런 다음에 스마일리 스티커 그 페이스도 나왔어요. 통증이라는 거는 사실 공감이죠.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해달라고 아프니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의료 통역을 하다 보면은 이 통증이라는 게요. 이 국가마다 달라요. 국가 어느 사회적 배경을 해서 환자가 왔느냐에 따라도 다르기 때문에 통증을 기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료 통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통증 기술, 이 기술에 대해서 꼭 숙지하시고요. 만일에 통역을 하러 나갔는데 페인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뭐지? 통증 스케일? 저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요, 우선은 part 1, pain scale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severe pain, moderate pain, mild pain에 해당하는 각각 그 category에 해당하는 어휘들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part 2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